장난감 가게. 뚜껑도 잘 닫아야 된다. 이게 뭐야? 저건 뭐 일단 고리를 안에 넣으라는 거고. 왼쪽은 뭐지? 폐점후에는 정리정돈. 상자에 넣어 뚜껑을 닫자. 네, 이거는 안에 넣으라는 거죠. 그죠? 여기다가. 잘 잡네. 이거 인형 뽑기면 절대 못 잡는데 진짜. 일단 곰돌이 넣어. 싫어요? 이번 건 좀 쉬운데? 아, 안 되네. 됐다. 클리어. 맞나? 잘 모르겠어. 어, 성공! 끝났죠. 내 생각인데 저 옆에 있는 로봇 같은 거 있잖아. 저거 잡힐 것 같지 않아? 나 하드모드 들어가서 봅시다. 자, 일단 뚜껑. 뚜껑이 애매하네? 아, 잠깐만. 아니, 안 눌려. 아니, 안 눌려. 아니, 안 눌리는데? 뭐야, 이거. 어떻게 하면 자리를 가장 덜 먹을까? 아니, 아씨. 내 생각인데, 이걸 하나 넣고, 왼쪽 끝에 놔. 그 다음에, 요 같은 경우는, 일단 옆으로 밀어놓고, 얘를 뒤집어요. 여기다 이렇게 두는 거야. 어때? 약간 이렇게? 그리고, 얘를 가운데 놓고, 얘를 덮는 거지. 그리고 이 왼쪽 구석에 공을 하나 놔. 어때? 괜찮죠? 그 다음에 뚜껑을 얼추 이쯤 놓고 고리. 오씨, 됐다. 미친! 오! 아, 미친. 아, 이런 말도 안 되는. 아, 내 보너스. 아, 보너스. 진짜 말도 안 돼. 성공한 걸로 쳐. 그런 걸로 합시다. 아, 보너스 킹 받네. 상점에서 또 하나 사보자. 돈이 많기 때문에 커플 터번. 귀여운 저만간 커플룩. 너무 역겹죠?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어요. 어, 이런 게 좋은데? 하늘하늘 파라솔 갈게. 누구랑 커플인가 했더니 점원이랑 커플이었네. 자, 넘어진 전시물을 살며시 고쳐봐요. 아니, 대체 저 가운데 있는 저 이상한 웃음을 짓고 있는 쟤 누구야? 아까 고등학교, 아니 그 신전에서도 있었고. 넘어뜨린 전시물을 고쳐주세요. 눈물을 흘리네, 닭똥 같은 눈물을. 아, 여기 있네. 아, 어허, 좋아요. 바닥에 놓는 건 너무 인정 없잖아. 아, 약간 진짜 에반데? 아, 님들 개어려운데? 아니요. 아, 이게 조금 1초 0초! 나이스! 아슬아슬 세이프. 1초 남았죠? 아, 진짜 어려웠다.
왜 건 위에 모든 인형을 올릴 수 있을까요? 왜 건이 뭐야? 아 장난감 가게 너무 빡셌는데? 아 잠깐만 그림을 못 봤다. 일단 깨끗하게 그리고 다섯 마리 아, 애기들 다섯 마리 올리라고? 요렇게?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에바야. 잠깐만 어머! 됐다. 자, 이것까지 넣으면 다섯 마리야. 근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겠어요. 아까 그림에 오른쪽 그림 오른쪽만 반짝반짝이었죠? 더 안 올려도 될 수도 있어. 오른쪽만 깨끗하다면 그냥 클리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. 어때요? 어때요? 깨지나? 아씨. 아니 저걸 어떻게 깨끗하게 해? 어떻게 다 쌌냐고 이거를. 아까 이건 맞는 것 같아. 닭을 이렇게 뒤집어. 뒤집어. 곰을 놓을까? 잠깐 기다려봐. 팔만 옆으로 팔만 낑겨봐 좀. 됐어. 어때? 이런 느낌. 아 노! 어 잠깐만. 대가리가 밑에 있는 이 모습? 딱 맞아요. 오히려 좋아. 어! 아니 안돼! 아 이걸 못 막네. 아 나 미치겠네. 어 뭐야! 아씨! 아 괜찮아. 이미 시간을 한번 깼기 때문에 시간이 들여서라도 천천히 올리면 되죠. 앞으로 세 마리 무난해. 자, 팔 잘 낑겨. 할 수 있어 너. 와, 야,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한다고 진짜 믿는 사람 없겠죠? 진짜 어려운 척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좋았다.